도수치료를 제가 정확하게 한 병원에서 65번을 했어요.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지 말자. 가서도 쓰고. 어머님은 처음 만났을 때 상태가 많이 심각하셨나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허리가 안 좋으셨던 분입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은 도수치료를 받을 때나 아니면은 제가 운동센터에서 운동을 할 때는 저보고 항상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종류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아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와는 다르게 이제 영현님은 저한테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주에서 여기 서울까지 와서 운동을 하게 된 92년생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총 10번 중 마지막 10번째였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MRI상에는 문제는 없고 문제가 없음에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했어요. 저 같은 경우 오른쪽 허리가 아팠는데 뭐 계단을 올라갈 때 갑자기 허리가 뚝 하면서 뭐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런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바벨 운동을 자주 하셨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 바벨로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벤치프레스. 네. 500 근접 했던 것 같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는 180kg, 데드리프트도 한 190, 200그 정도. 허리가 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못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이제 심한 문제는 운동을 안 해도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진단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냥 경험에 의한 수업을 처음엔 시작해보죠. 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수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레벨 한1 정도를 시켰는데 갑자기 허리가 굳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첫날 수업에서 저는 실제로 허리를 움직이게 시키는 동작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허리를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케이스구나를 깨달아서 제가 할수 있는 0단계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했었어요. 병원도 당연히 가보셨을 거잖아요. 네, 당연히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던 게 있을까요?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수치료죠. 도수치료를 제가 정확하게 한 병원에서 65번을 했어요. 총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을 건데, 그래서 65번 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지 말자. 가서도 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으로 찾아본 게그 재활운동 처방센터 같은 곳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한 4~5달 정도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차도를 제가 못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효과를 많이 못 보셨을까요? 결국에는 치료의 목적 자체는 통증 완화나 뭔가 나의 잃어버린 그 가동범위나 이런 범위들의 회복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은 별개로 결국에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나의 수용력과 나의 적응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고 난 얼마만큼 이 움직임에 적응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통증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뭐 좋은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반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만 막 저희 같은 현대인들이 반일을 하루만 하면 다음날 온몸이 진짜 아리 베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그 동작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나는 그 동작이 얼마나 많이 적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여서 저는 정훈님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적응을 시켜드리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운동을 시켰었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은 도수치료를 받을 때나 아니면은 제가 운동센터에서 운동을 할 때는 저보고 항상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종류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와는 다르게 이제 영현님은 저한테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처음에는 믿음이 가지는 못했어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막 데드리프트하고 스쿼트 하면은 미쳤냐고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면 허리를 다친다라는 말이 왜 맞다고 생각하냐면은 잘못된 자세로 이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기 때문에 다치는 거고 그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거에는 문맥이 필요한데 데드리프트를 잘 못하면
허리에 위험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데드리프트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허리로 들기 때문에. 근데 데드리프트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허리를 쓰지 않고 엉덩이랑 햄스트링을 쓰기 때문에 허리가 위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랑 햄스트링으로 물건을 드는 법을,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배워야 오히려 허리를 안 아프게 쓸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자세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자세가 되게 불안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제 허리가 아팠던 거고, 몸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뒤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같이 했는데, 같이 하고 나니까 웬걸 이제 되게 통증을 하나도 안 느끼는 채로 이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어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갖고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허리를 다칠 일이 없다라는 이제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정훈님은 사실 좀 특이 케이스에 가까웠어요. 왜냐면 몸의 가동성이 제한된 경우에서 보통은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몸의 움직임의 범위는 컸는데 그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 제어하는 것들을 좀 시켜드렸고, 그리고 겉 근육들이 많이 발달돼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속 근육들이 너무나 발달되지 않아서 속 근육부터 잘 쓰게 하면서 겉 근육을 양쪽을 더 잘 쓰는 방법들을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는 다 패턴 교정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실 허리를 구부리는 연습들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허리를 구부린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결국엔 내가 허리 구부리는 거에 적응하고 노출되면은 허리를 구부린 상황에서도 허리가 안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는 상황을 계속 노출시키고 거기서 강화 훈련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일상에서 되게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개선이 됐는지? 많이 개선되었고요. 실제로 일정 주기로 제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해도 통증이 없다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그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이제 높은 중량을 들어도, 들고 나서도 이제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되어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운동을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뭐 이거는 정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어떤 거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통증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증을 안 만들 수도 있겠죠. 그냥 그걸 안 하면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통증을 느끼지 않게끔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움직임을 배우다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에서도 결국에는 내가 통증이 안 일어나게끔 강화를 시켜서 조금 더 나의 수용력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은 나중에는 그 어떤 케이스에서도 통증을 안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40kg, 50kg 그 정도만 꽂고 스쿼트를 해도 허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파지고,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스쿼트를 멀리 하게 되고 데드리프트도 물론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운동도 그만두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이제 확신을 얻어서 제가 다시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그 확신을 얻었다는 그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그 엑스레이를 보면 의사 선생님이 허리 안 아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구조적으로는 한 50대의 허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고 훈련하고 통증을 느끼지 않게끔 훈련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어떻게 통증을 안 느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뭐 일단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좀 아프게 살아왔어요. 아이러니하게 이제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맨날 이렇게 정말 바른 자세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자세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자세가 좋은 상태로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늘 이런 자세로 있다 보니까 목디스크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결국엔 목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여기 뭐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술을, 이게 고주파 시술을 좀 했었었고, 2021년에는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저는 구조적으로는 이미 퇴화가 됐지만 제가 그거를 운동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다 커버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기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기는 뭐 그냥 거의 뭐 모든 완벽한 이런 구조를 가진 몸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애기한테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라고 하면 그 애기들도 다칠 거예요. 사실 이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 관절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는 줄 알아야지만 내가 관절을 잘 사용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고 통증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이런 요청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PT를 해주세요, 수업을 해주세요 하지만 근데 제가 저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들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을 제작했고 그리고 사실 집에는 저처럼 헬스 환경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거의 뭐 의자 하나랑 뭐 요가 블럭 그 다음에 막대기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정말 간단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절 사용법 하나하나를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관절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통합적인 움직임까지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움직임도 만들어내는 법까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기존의 관념에 있는 허리를 이렇게 펴야만 된다,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된다는 잘못됐다는 상식을 조금 깨고 허리를 구부려야지만 오히려 내가 허리를 구부리는 상황에서도 허리가 안 아프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또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운동에 정말 더 깊게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 몸, 내 관절 하나하나의 사용법을 일단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내 몸을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게 될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내가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회원들한테 좋은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지도법이나 관절 사용법들을 또 담았으니까 그런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저의 부서진 허리를 다시 제가 구부리게 만들면서 공부하고 발견한 것들입니다.